여기가 그 쿠알룸푸르 공항에 짐을 맡기는 곳입니다. 네. 나와서 나오시는 방향으로 해서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예. 24시간 동안 여는 곳이고요. 짐이 많고 경유하실 때 쿠알룸푸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서 짐을 맡기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저도 우연히 발견했네요. 저 뒤쪽이 캐비넷이고, 예, 사이즈별로 가격이 있습니다. 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짐 맡기는 노란색 지점은 위치는 그 도착하는 그 층에 1층이나 생각되는데요. A. 그 다음에 저 B가 보이시죠? 예. 여 A, B 쪽에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A, B 쪽에 1층에 그 도착한 어라이벌 하는데, 예, 저기 짐 맡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시면, 예, 이곳이 바로 출구. 차를 타는 곳이고요. 택시나 자가용. 아, 택시나 자가 버스는 1층입니다. 여기는 2층이고요. 도착 지점이고 그랩을 타시려면 저 바깥쪽에서, 예, 그랩을 실행시키면 되고, 여기서 다운타운 부키핑땅을 많이 가시는데 60링겐 나옵니다. 즉 공항에서 그랩을 이용하시면 60링겐, 우리나라 돈 한 18,000원 정도면 원하시는 곳을 도착하겠고요. 전철을 타시면 한 사람당 약 15,000원 정도 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알룸푸르 공항은 2층에 어라이벌 하는 곳에는 이렇게 많은 쇼핑과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유 시간이 길 때에는 2층 어라이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식사나 쇼핑을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따 그 올드타운,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죠, 체인점에 가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공항 2층에 어라이브를 하는 데가 올드타운, 화이트 커피라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 체인점입니다. 말레이시아 카페 특징은 음료수뿐만 아니라 음식을 같이 함께 팝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루타운 카이트 카페에서 음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커피가. 네, 좀 여기는 이제 출발구, 네, 3층입니다. 3층에도 많은 쇼핑과 음식점들이 있고요. 여기가 아주 넓기 때문에 터미널 1, 2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D자로. 그래서 그 비행기 타실 때 들어가는 게이트를 잘 찾으셔야 돼요. 네. 되게 넓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출구랑 들어가는 위치를 파악하셔야 편합니다. 이쪽은 그 터미널, 여기가 중간 단계거든요. 저 다른 터미널 들어가는데 이 터미널 양쪽으로 해서 끝으로 해서, 예, 흡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안으로 들어가면 흡연 장소가 없습니다. 예, 다음에 비실 분은 그 중간에서 저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상이고요. 잠깐만, 왓츠업 한번. 마음이 좀 급하네요. 저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키를 나오시면 검사
대를 나오시면 이제 그 이제 넘버가 보입니다. 티켓에 있는 L, 뭐 P, QL, 저는 L입니다. L 쪽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를 딱 향해서. 두 번째 검색대를 두 번 검색을 하네요. 이렇게 이제 대기하는 데가 나옵니다. 게이트를 L1, M2, S3 쭉 일렬 쭉 걸어가시면서 자기에 맞는 게이트 번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